자, 비만 탈출을 위한 첫 번째 재료는요, 바로 짠! 오, 연근! 연근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네. 특히 연근이 식재료로서 약재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다이어트에 좋은 메뉴로 네. 연근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연근 보통 졸여 먹는데 어떤 음식을, 네, 어떤 요리를 해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연근 밥을 준비했습니다. 아. 우와, 연근이 가득 있어요, 위에. 와우, 좋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밥 조절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연근을 가지고 같이 밥을 하면 포만감은 더 있으면서도 맞아. 충분하게 씹는 저자극 독을 하기 맞아. 때문에 네. 제가 일부러 연근밥을 준비했습니다. 맞아, 맞아. 이게 씹는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헛헛해, 사람이. 그렇죠. 배가 안 불러. 그래서 계속 먹게 돼요. 제가 근데 이 연근밥에다가요, 제가 네. 그 봄 향을 조금 느껴보시라고 달래를 장을 만들어서 같이 달래장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잡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연근을 반찬으로만 해 먹었지 밥에 넣을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쫄깃쫄깃해요, 연근이. 연근인데 식감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아니, 달래장에서 먹으니까 봄이 벌써 온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아요. 연근밥 어떻게 지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솥에 불린 백미와 수수를 담고 물을 부은 후에 그 위에 껍질 벗긴 연근과 물을 올려서 밥을 지어주세요. 밥 짓는 사이에 송송 썬 달래와 청양고추, 붉은 고추, 진간장, 국간장, 물, 마늘, 물엿, 참기름, 깻가루를 섞어서 달래장을 만들어주고요. 밥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서 10분간 뜸을 충분하게 들인 뒤에 윤기 자르르 흐르는 연근밥에 달래장을 얹은 뒤에 쓱쓱 맛있게 비벼 드셔보세요. 연근이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근이 칼로리가 일단 낮아요. 그리고 혈당지수가 낮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각종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